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성배의 세라핀 덱인데요. 초반 빌드업부터 알려드릴게요. 처음은 요드를 받으면서 가면 무조건 좋고요. 많이 써봤는데 스태틱으로 빌드업을 했을 때가 순위가 항상 높더라고요. 이 스태틱을 주고 빌드업을 하시면 피 관리가 잘 되면서 요들로 돈 관리도 잘 되겠죠? 그래서 스태틱을 만들 수 있다면 빠르게 만들어서 진행해주시면 좋고요. 초중반 성배는 자이라한테 주고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학자까지 받아주면서 빌드업을 해주시면 좋겠죠? 요들로 빌드업을 했다면 이런 사학자 빌드업이 쉬워지는데 무조건 요렇게 빌드업을 따라해라가 아닌 요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잘 떠주는 게 사비전족이라면 사비전 빌드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나 혁신가 빌드업을 했다면 이즈리얼한테 스태틱이 있겠고 자이라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요런 식의 조합도 7렙 구간 때 나올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요드를 섞으면서 최대한 잘 뜨는 쪽으로 빌드업을 해주시면서 피관리, 돈관리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레벨이 좀 쉽게 와질 건데 성배 세라핀 덱에서 가장 무난하면서 좋은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합에서는 자이라를 안 쓰기 때문에 성배는 잔나를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리아나 템줄게단한 개도 없다면 오리아나한테 성배 두 개를 줘서 마나를 처음부터 빨리 채우고 시작하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오리아나 줄 템이 있다면 성배는 잔나를 주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조합으로는 3혁신가로 내려주면서 4학자로 바꿔주는 덱입니다. 이 덱은 자이라를 쓰기 때문에 그대로 성배 자이라 써주시면 되고요. 이 조합을 쓸때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대방 조합들이 진, 럭스 이런 원거리 유닛들로 균열 1열 배치가 많다. 그러면 자이라 써주시고요. 만약에 밀고 들어오는 도전자나 암살자 이런 조합들이 많다면 자이라를 빼고 리산드라를 써주면서 공격력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로 써줍니다. 자, 근데 이두 개의 조합을 제치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조합 중 하나는 바로 이 육학자 조합인데요. 이 육학자는 학자의 심장이나 상징이 있어야 가능한 덱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심장이나 상징을 먹었을 때는 이렇게 덱을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9렙 스쿼드잖아요. 8렙 때는 제이스가 1성이라면 타릭을 써주고요. 제이스 2성이 운 좋게 찍혔다면 제이스를 써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치 툴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건이 정도까지고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중반 빌드업과 후반 덱 전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 연운 가져왔고요. 음전자 성배가 일단 나오죠. 자, 초반에 빌드업으로 좋은 혁신가 세트로 나왔으니까 일단 사줍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 곡궁, 그리고 돈 나왔으니까 요거 고물상 직수도 사주겠습니다. 자, 초반 증강체, 초고속 모드 사교계, 나이프의 날. 요거는 초고속 모드 먹고 초반부터 템포를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3개의 템이 떴는데 마지막 크림 라운드를 온다면 무조건 돈이 뜨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일단 요런 거 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지드 2성 일단 찍어주시고 지금은 요들도 나오지만 스태틱 이즈리얼로 피 관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필요 없는 거 팔아주시고 룰루를 팔고 레벨업 한 다음에 그냥 룰루 한 마리 더 넣을게요. 요거는 지금 요들도 섞고 싶긴 한데 신지드 2성이 붙었고 스태틱 이즈리얼이라는 좋은 템 어울리는 기물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기면서 갈 생각을 할 거고 이러면 5렙 구간 때 요들을 넣어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초고속 모드가 떴을 때는 템포를 빠르게 해가지고 피 관리만 잘해도 순방이 쉬워진다는 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강화술사 타릭이랑 고물상 에코 정도 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룰루 대신 타릭으로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세겠죠? 자, 역시나 초반 스태틱 이즈리얼 너무나 강력하죠. 자, 여기서는 룰루 일단 사주시고 지금은 레벨업을 바로 찍을 거예요. 그리고 요드를 섞어줄 건데 만약에 여기서 혁신가가 한 마리라도 떠줬다면 혁신가를 먼저 섞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딩거가 떠줬다면 3혁신가에 3요들 2고물상 이렇게 이쁘게 할 수가 있긴 했죠. 이런 식으로 초반에 초고속 모드를 먹었다면 빠른 템포업 그리고 요들 같은 걸로 돈 벌면서 템포업 해주시면 피 관리도 되고 돈 관리도 더잘 되고 일석이조죠. 자, 초밥에서는 연운을 가져왔고요. 지금 초고속 모드잖아요. 저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싼 거 계속 사주시면서 진행해주면 되고 지금 페어가 3마리나 있습니다. 그래서 리롤 돌릴만 합니다. 리롤 돌려볼게요. 직스. 지금은 이즈리얼을 원했지만 안 떠줬으니까 다시 한번 돈을 모아보면서 가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냥 성배를 주고 빌드업 합시다. 자, 그리고 방금 리롤은 절대 무모했던 게 아닙니다. 초고속 모드기 때문에 돈은 어차피 잘 벌리니까 연승을 이어나가기 위한 리롤이었어요. 근데 졌네요.
만약에 이즈리얼 2성이 찍혔다면 스태틱 2성 이즈리얼이었기 때문에 이겼겠죠. 아니면 딩거가 떠졌어도 이겼을 것 같긴 하구요. 자, 혁신가는 역시나 안 나오고 있고, 일단 뽀삐 2성 좋아요. 그리고 신지드 잘 듣고 있으니까 일단 사보면서 갑시다. 그리고 갱플 비싼 걸로 바꿔주시고요. 자, 2라운드 마지막 상대 이겼는데 이러면 전 라운드에 진 게 너무나 아쉬운 게 됐죠. 자, 여기서는 뭐 타릭 이런 게 떠졌고 이거 필요 없고요. 이거 팔죠? 신지드 팔고 타릭 사주시고 지금 백스를 사놔도 어차피 10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초고속 모드를 못 받죠. 그럴 때는 그냥 필요 없는 거 다시 팔고 20원 이상 이자를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팔아주시고 여기서 돈이 안 뜨면 자이라나 백스 또 팔 수도 있겠죠. 자, 샤코 팔아줄게요. 자, 이번 아이템 100원. 자, 그리고 초고속 모드죠. 템포는 항상 빠르게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도 리롤 돌릴 건데 페어가 4개나 있었죠. 4개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돌려줄만 했던 거예요. 일단 자이라가 2성이 되는데 지금은 쓰고 있는 거 이즈리얼 2성, 타릭 2성, 룰루 2성 각이 있었기 때문에 버려준 거고 요들 빈 거 떠졌죠? 이러면 그냥 요거랑 요거 팔고 학자로 바꿉시다. 그리고 차라리 백스 나온 거 그냥 뽀삐랑 바꿔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일단 비전 마법사까지 됐던 건데 뭐 그래도 잘 이겨주니까 괜찮죠? 자, 스웨인 2성? 어, 백스 떠졌네요? 이러면 그냥 뽀삐랑 백스랑 일단 바꿔주고 스웨인도 이거 씁시다 그냥. 그래도 초중반에는 뭐 시너지 같은 거보다는 이성작이 잘 뽑히는 게 좋기 때문에 스웨인도 좋은 기물이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발 템 들어있는 이즈리얼 2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즈리얼 절대 안 떠주고 있죠. 자, 학자, 나이프의 날, 천상의 축복. 요거는 지금 조합이 되게 이쁘잖아요. 이성작도 잘 됐고. 그래서 그냥 학자를 먹고 이학자 시너지를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가 있었죠. 창고를 비우고 저 아이템 상자, 챔피언 상자를 먹었어야 되는데 창고를 안 비웠기 때문에 딩거가 돈으로 변했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10원 미만이 안 되죠. 초고속 모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다시 팔고 30원이자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필요 없는 것만 팔아봤는데 여기서 이긴다면 백스 정도는 팔고 이자를 봐주면 되겠죠. 근데 자이라도 사고 싶네요. 이러면은 그냥 20원 이자만 봅시다. 어차피 요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돈 관련 시너지 뭐 증강체 요런 거는 지금 두 개나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투성배를 노려주기 위한 음전자 가져와 줄게요. 자, 타리기성 좋습니다. 타리기성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올려주는 게 좋고 레벨업 되나요? 레벨업 하겠습니다. 초고속 모드이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죠. 초고속 모드일 때는 템포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리롤 한번 해봤는데 오리아나도 이제 뭐 학자 강화술사 섞을 때 거의 필수 기물이죠. 그래서 요거는 비전 마법사 덱을 할 게 아니라면 백스는 필요가 없어서 팔고 사줍니다. 이렇게 돈을 막 써버려도 어차피 초고속 모드라서 금방 다시 모입니다. 자, 여기서도 필요 없는 거 팔고 3코짜리 비싼 걸로 사주면서 초고속 모드 적용시켜주면 되고요. 지금은 시너지적으로나 뭐 아이템이나 챔피언 이성작이나 다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이겨주는 게 맞아요. 그만큼 리롤도 많이 했고 레벨업도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센 게 맞죠. 자, 여기서도 10원 미만이 안 되죠. 다시 필요 없는 거 팔고 이자 봐줄 생각하면 되고요. 자, 아이템 먹어주고 장갑, 챔피언 필요 없는 거 팔고요. 30원 이자 좋아요. 자, 지금은 바로 투성배 주도록 할 거고요. 잔나도 일단 사줍니다. 지금 당장 잔나를 섞고 싶긴 한데 요들 빼고 넣는 게 가장 시너지적으로는 괜찮거든요. 근데 요들을 빼긴 싫어서 아직 안 뺄게요. 그리고 지금 딜라인 진이나 럭스 요런 덱이 좀 많이 겹쳐서 자이라 쓰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지금은 룰루 팔고 이자 봐주고. 자, 이즈리얼 2성 드디어 됐고요. 룰루는 어차피 이제 곧 버려줄 친구거든요. 팔렙 찍고 무조건 버릴 친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장은 팔고 이자를 봐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진덱이시죠. 잘 이겨줬고 이러면 더더욱 자이라를 빨리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직스는 필요 없죠. 진 견제해주시고 상대방 좀 봐볼까요? 자, 럭스덱 샤코, 각하극해, 럭스, 진, 진 지금 듀라인 딜러가 많죠. 이러면은 그냥 직스보다 자이라로 쓰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사학자까지 성배 자이라 두 개 줄 거고요. 학자 일단 이 친구 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시너지 이쁘죠?
지금은 저도 됩니다. 어차피 돈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한 게 맞긴 해요. 자, 여기서는 지팡이를 먹고 모렐로 바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레벨업하고 리롤 돌려서 모렐로가 어울리는 세라핀 나왔네요.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자, 오리아나 일단 탐킨츠도 사보고 빙거. 세라핀 이거 리산드라는 유미가 안 떠주면 절대 안 쓸 것 같기 때문에 사진 않을게요. 일단 모렐로 주고 마무리합니다. 이거 유미 안 떴으니까 그냥 미리 팔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굳이 팔 필요는 없었네요. 어차피 초고속 모드라 이제 안 볼 거였죠. 자, 재활용 쓰레기통 사이버네틱 휴대용 대장간. 지금 템을 재활용할 것도 딱히 없고요. 사이버네틱 별로니까 휴대용 대장간 골라주고, 학자 강화술사기 때문에 좀 뭉쳐놓을 것 같죠? 그러면은 란두인의 성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롤 돌려줄게요. 유미? 이러면은 리산드라 판 게 살짝 아쉬운데요? 자, 세라핀 이성 좋습니다. 딩거 이성도 찍어줄게요. 지금 조합이 너무 이쁘고 유미를 넣을 데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산드라가 나오면 그때 6학자 넣으면서 유미를 섞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유미를 넣고 싶었다면 그나마 이즈리얼 고물상 빼고 넣어주는 게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자, 세라핀 삼성도 살짝 노려보고요. 이제 리산드라가 나오면 조합을 바꿀 건데 3코짜리기 때문에 무조건 잘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조합을 바꿔봤고 이 자리에 리산드라까지만 들어가면 조합이 이뻐지니까 그 조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음전자 나왔고요. 아, 이거 돈 먹으면 안 되죠. 일단 챔피언 사놓고 초고속 모드 활용. 자, 지금 먹어줄게요. 그리고 스태틱은 세라핀. 일단 리롤 돌려볼까요? 오, 자이라 이성 세라핀. 오리아나 이성 좋아요. 일단 리산드라 안 떴으니까 요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오일 줄 친구도 없고 이거 그냥 수호천사 세라핀으로 하죠. 피바라기 줄에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핵심 애들 이성작 잘해놓은 상태라서 센 게 맞고요. 자, 여기서도 리산드라 찾아줘야죠. 세라핀? 일단 상대방들이 많이 쓰고 있나 봅시다. 두 명 이상 쓰고 있으면 안 쓸 건데, 일단 여기 한 분. 나머지 분들은 안 쓰죠. 이러면은 삼성작 봅시다. 니코 있으니까 한 명 겹치는 거 무섭지 않죠? 자, 한 번 더 리롤. 리산드라 이러면은 지금 6학자 섞어줍니다. 자, 한번 싸움 보도록 하죠. 이번 상대는 진덱인데 7렙 리롤 하신 분이네요. 초반 피관리가 망해서 7렙 계속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이런 상대로 지면 말이 안 되죠. 자, 유지력이면 유지력. 상대방이 진이 1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아프고요. 자, CC기 좋고. 자, 자이라 스펀 한번 이쁘게 나와. 자, 이제 세라핀도 스킬 날려주면은 평타 날려주면 끝. 자, 여기서도 리롤 좀 돌려가지고 세라핀 노려보도록 할게요. 잤나 두 마리? 자, 이분이 세라핀을 들고 계신데 이성 찍으셨죠? 근데 저기밖에 없어서 이거는 나올만 합니다. 자, 이번 상대 럭스데일. 이분 상대로도 자이라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진이랑 럭스 요런 덱이 많을 때는 자이라를 써주는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6학자 쪽도 생각해준 거고요. 자, 너무나 유지력이 좋죠. 이게 6학자인데 스킬도 자주 쓰는데 3강화술사 애들이 힐을 해주면은 또 피읍이 너무나 잘 돼요. 심지어 세라핀도 힐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스킬만 계속 잘 써주면은 이긴단 소리예요. 유지력이 너무 좋죠. 자, 이번 초밥에서는 세라핀 학자가 떠줬는데 저걸 가져오면 세라핀 삼성이 되면서 리산드라까지 빼고 다른 거 넣어줄 수도 있고. 근데 뺏겼네요. 이러면 그냥 초반 고물상 실드로 버틴다는 의미에서 고물상 가져오죠. 이것도 리롤 좀 해봅시다. 일단 럭스 견제. 지금 이분이 럭스 삼성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실드량 잘 보세요. 이게 2고물상 실드입니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자, 지금 리산드라가 놀고 있는데 잔나랑 자리를 바꿔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CC기 연계 좋고. 자, 요것도 이겨주면 좋겠는데?
지금 상대가 피오라인데 용발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빡센 것 같습니다. 자, 유미가 길 막고 있고, 자 스킬 한번 써주면 나이스. 자 이제 저 빼고 세 분 남으셨는데 샤코 덱, 럭스 덱, 도전자 덱. 이거는 일단 돈 좀 모아보고 6-1에 올인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 샤코 덱이죠. 여기도 샤코 삼성도 아니고 뭐 아칼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계속 힐을 하면은 저 힐량을 녹일 수 있는 딜이 없을 것 같긴 했어요. 폴. 자 근데 풀피 됐죠? 자 또 풀피. 어때요? 지금은 럭스 삼성, 사코 삼성만 좀 무섭기 때문에 럭스만 견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럭스 삼성 변수만 없으면은 그냥 이성작으로도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럭스 삼성 견제가 우선이었죠. 자 이제 돌리면서 럭스 견제하면서 세라핀 삼성 봐주시면 되고요. 리산드라. 오 세라핀 이러면 나왔죠? 이러면 리롤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니코 박는 걸로 할게요. 자 니코를 써줍니다. 이게 대천사를 자석 제거기로 뺀 다음에 넣어주고 합쳐도 됐는데 어차피 삼성 찍으면 데미지 세가지고 생존템이 훨씬 좋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상대 럭스 보호막까지 있고 원콤 1500딜 어때요? 굉장히 좋죠? 어차피 세가지고 딜템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진짜 세죠? 자 스킬 한 번만 더. 나이스. 자 럭스 견제. 어? 이분 럭스 팔았네요. 삼성작 포기하셨고 이러면은 저도 럭스가 필요 없죠. 자 이러면 1등 확정인 것 같습니다. 9렙 가서 그냥 4강화술사까지 넣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뭐 질리언이나 제이스 2성 이런 걸 넣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암살자 만날 차례인데 지금 유미를 아래 배치해줬죠. 이러면은 유미가 자리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박스를 못 뚫습니다. 그죠? 자, 유미가 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못 들어온 거죠. 이러면은 너무나 쉽게 이겨줍니다. 자 이렇게 이성배의 6학자 세라핀 덱 마무리 됐고요. 이게 세라핀 덱이 오역신가 쓰는 덱이 있고 4학자로 쓰는 덱이 있고 저처럼 학자 상징이 있을 때는 6학자를 쓰는 버전이 있는데 그 많은 버전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